자, 오늘 모자이크 백사이즈업 가는데요. 요 부분을 꼭 시청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쉽고 예쁘고 균형 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오늘은 줄을 다 잡고 뜹니다. 요 끝까지, 요 위에까지 다 잡고 뜨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초보 레벨은 아닙니다. 그 잡고 뜨는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이 이거예요. 자, 여기 모자이크 표현할 때 한길 긴뜨기 해주는 요 세로 표현 있죠? 자, 요거는 잡고 뜨지 마세요. 제가 영상 안에서 요거를 다 잡고 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매듭이 좀더 튼튼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가 도톰하게 살아서 안정감이 생긴다던가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잡고 뜨세요 했을 텐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그거를 잡지 않는다고 해서 뭐 안쪽에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매듭이 막더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저처럼 잡고 뜨시게 되면은 실이 계속 꼬이기 때문에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뜨기도 힘들고 난이도가 올라가죠. 뜨기도 힘들고 오히려 너무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한길 긴뜨기 하실 때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린 건 똑같이 그냥 잡고 뜨는 실 그냥 뒤에 놔두시고 평범하게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일항뜨기 부분만 이제 잡고 뜨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도 잘 꼬이지 않고 편안하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 한길 긴뜨기 부분은 잡고 뜨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밸런스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떴다가 다 뜨고 다시 떴어요. 그래서 실수가 될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실을 다 잡고 뛰는 경우에는 실이 꼬깃꼬깃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만약에 그렇게 꼬깃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막 실이 삐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당겨주면서 이제 뜨거든요. 안 뜨는 그 뒤에 잡고 뜨는 실을. 자, 그러나 자, 여기 모자이크 부분 뜨시는 부분 있죠. 여기서는요, 오히려 제가 떠보니까 실이 꼬깃꼬깃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반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다, 요 패턴 무늬가 되는 부분은요, 한 단을 완성하시고 나면은 자, 편물을, 자, 원형 편물이죠. 척코 자리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쭉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쭉 편물을 펴주시고 난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단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잡고 뜨는 실이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그렇게 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펴줬을 때 일자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빼뜨기 하시고 다음 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자이크 패턴 부분은 그렇게 뜨시고, 자, 요 몸체 부분은요, 반대입니다. 요 몸체 부분을 뜨실 때에는 이 잡고 뜨는 실이 꼬깃꼬깃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을 그안 뜨는 잡고 뜨고 있는 실을 살짝살짝 당겨 주시면서 그러면서 뜨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반대예요. 여기는 편물을 쭉쭉 펴준 다음에 단을 올라가시고 자, 요 몸체 부분은 잡고 뜨는 실을 살살 쭉 이제 꼬깃꼬깃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살살 당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빼뜨기 하시고 다음 단 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떠주셔야 됩니다. 가방의 바닥을 완성하는 방식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코수, 똑같은 단수에 원형 두 장을 떠서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오늘 여기서 약간의 디테일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메인 컬러로 이 바닥을 완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완성하는 원형이 나중에 가방의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원형 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편물을 뜨실 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코바늘 호수보다 조금 더 낮은 호수를 선택하셔서 첫 번째 원형을 먼저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원형의 사이즈 차이를 주는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 똑같은 사이즈의 원형을 두 장을 떠서 이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이 원형 편물이 이어주는 동시에 살짝 위로 뜨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안쪽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형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 코바늘보다 낮은 호수를 사용해서 먼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형 1단부터 10단까지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패턴도 영상 하단에 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상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편물 1단에서 10단까지 전부 완성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부터 10단까지 다 완성을 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11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자리에서 마커 이동해 주시고요. 자, 11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고 자리에 두코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두코 하나, 둘. 자, 접고 자리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총 9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그래서 11단의 패턴은 두코 뜨시고 아홉 코 이동하시고 두코 뜨시고 아홉 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코에 두 개, 하나, 둘. 자, 다시 아홉 코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총 6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에 두 개. 한 코에 하나씩 총 9코 이동. 11단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코 이동으로 딱 떨어지게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코. 자, 12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코 자리 마커 빼주시고 첫 번째 코 자리에 한개 넣어주세요. 총 6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개를 떴기 때문에 옆에 코부터 카운팅.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코를 이동하고 나시면요. 반복 패턴 나오겠습니다. 옆에 코에 두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그리고 난 다음엔 한 코에 하나씩 총 10코를 이동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고. 자, 이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고를 뜨고 이동하시면 두고 넣어주시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열고 이동하시면 돼요. 늘려뜨기, 열코 이동, 늘려뜨기, 열코 이동이 되겠습니다. 총 5번 반복하시는 건데요. 마지막 끝에 쪽에 가면은 4코 자리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하셔서 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코를 이동했고요. 그 옆에 다시 2코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자, 그리고 나면은 하나, 둘, 셋, 4코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넷. 마지막 코 자리죠? 자, 이렇게 해서 12단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13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총 코수 안만 말씀 안 드렸네요. 11단에 66코로 끝났고요. 지금 12단에 72코로 끝났습니다. 자, 13단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 자리에 두 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첫 코 자리에 마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11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1. 자, 이렇게 해서 늘려뜨기 2코, 그 다음에 11코 이동, 2코, 11코 이동,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2코, 다시 11코에 하나씩 11코 이동하시면 돼요. 자, 총 6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에서 뵙도록 해요. 자, 13단의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총 11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코. 자, 이렇게 해서 13단이 다 끝나고 나면은 78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첫 코 자리에서 마커 빼주세요. 자, 14단 첫 번째 코 자리에 한 개 넣어주세요. 자, 총 7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코를 이동하시고 나면은 두 개 넣어주세요. 옆에 코에 두 개. 자, 그 다음에 열두 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열두 코를 이동하고 나시면 옆에다가 두 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두 코 이동 두 코, 열두 코 이동 두 코가 되겠습니다.
반복해 주세요. 14단의 끝에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코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코가 이동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2코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넷, 5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5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자, 마지막 코 5. 자, 이렇게 14단이 다 끝나고 나면은 84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15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 자리에서 마커 빼주시고요. 자, 15단이 마지막 단이니까요. 조금 이제 라운드형으로 요 두 코씩 들어가는 부분이 똑같은 사슬 크기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마지막 단을 완성해주세요. 자, 옆에 코, 첫 코 자리에 두 개 넣어주세요. 자, 첫 코 자리 표시. 자, 그 다음에 13코 이동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3코 이동하셨으면 다시 2코. 자, 그리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13코 이동. 자, 두 코 늘려뜨기 13코 이동. 두 코 늘려뜨기 13코 이동이 되겠습니다. 쭉 반복하셔서 끝에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단의 끝에 쪽이 되겠습니다. 총 13코 이동으로 딱 떨어지게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코 이동. 줄을 끊어서 놓으시고, 따로 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메인 코바늘, 호스가 조금 높은 코바늘을 사용해서 똑같은 거 한 장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정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5단까지 두 장을 다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을 뜨실 때는 줄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끊어서 옆에 놓으시고, 두 번째 거 메인 코바늘로 뜨신 거는 줄 끊지 마시고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연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두 개로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한쪽은 3.5mm, 한쪽은 4mm짜리로 완성을 했는데요. 센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텐션이나 실의 굵기에 따라서 혹은 코바늘 호수에 따라서 센치는 전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작은 원형이 저는 16cm 나왔고요. 큰 원형이 중간 어디였니? 17cm? 네, 17cm. 중간 16, 16, 17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16. 애매하네. 네, 16, 1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막상 이렇게 겹쳐보면은 이런 요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종류의 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떠놓은 이 작은 원형, 안에 들어가는 작은 원형은 자, 아직 마무리를 안 한 상태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첫 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은 자, 그냥 끊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를 뗀 상태에서 그냥 끊어서 당겨주고 이제 색깔을 다른 걸로 떴어요. 두 장을 안쪽에 들어가는 걸 다른 색으로 뜬 겁니다. 여러분들 메인색으로 그냥 뜨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색깔 안쪽에 있는 들어가는 원형을 색깔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검정색이라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그냥 노바늘 처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두 번째 코 앞쪽 두 줄로 들어가서 자, 나온 맨 마지막 코로 다시 들어간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샷을 하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티가 안 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에서 하나, 두 코 앞에 두 줄 통과해서 맨 마지막 코 중앙으로 다시 들어가 준 방법이죠. 그럼 가운데 이렇게 샷을 하나가 생기면서 네, 아주 예쁘게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줄은 그냥 통과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이즈 더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이고, 실이 빠졌네. 자, 물론 완전히 다른 스킬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뜨기보다 크기가 큰 건 뭐가 있지요? 긴 뜨기도 있고 한 길긴 뜨기도 있죠. 그냥 이렇게 스킬을 아예 바꾸셔서 사이즈를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몇 단에 몇 코에서 끝냈나요? 90코에서 끝냈죠. 그래서 이 패턴은 이런 식으로 돌아뜨기로 만드실 경우에는 11배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더 늘리실 분들은 11배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늘리는 데는 아주 여러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원래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시간이 한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려도 10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지겹다고 나갈 거잖아. 다 나갈 거잖아.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더 늘리고 싶다. 좀 더 크게. 그러면은 그냥 굵은 바늘만 선택해도 조금 더 늘어나죠. 모자이크 스킬 자체가 매듭이 너무 커지면은 그렇게 이쁜 가방을 뜰 때에는 가방이나 그렇지 않은 걸 뜰 때에는 매듭을 너무 크거나 너무 큰 실 쓰면 안 예쁠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형 마무리 꼬리줄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두 번째 원형. 이렇게 두 장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은 우리 바닥 강화로 지난 시간에 이런 대체품을 동그랗게 올려서 두 원형 사이에다 끼워줬어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가방 캔버스를 이제 그 캔버스를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만드신 분 중에는 그 화분 받침을 이용해서 바닥을 강화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남기셔서 어떤 대체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쉐어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베큐 그릴 마트에서 파는 바베큐 그릴 판으로 요 바닥 강화형 캔버스를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조그만 원형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원형에 맞게 동그랗게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형보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작게 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다각으로 잘라놨는데요.
제가 처음에 샘플 테스트를 할 때는 이걸 사인펜을 동그라미를 그려서 했더니 그런 편물에 사인펜이 묻어서 이렇게 그냥 대강 네, 붙잡고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걸 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한 장밖에 남은 게 없어서 한 장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두장 넣었는데 오늘은 한 장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저도 재료가. 조금 더 원형을 다듬어서 옆에 준비시켜 놓고 여러분들도 바닥 대체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가방용 캔버스를 사시는 건 그게 가장 튼튼하죠.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 그 가방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그 캔버스들을 어떤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정보를 좀 같이 교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오려서 옆에 놔두세요. 이렇게 캔버스 옆에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이제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원형을 반 정도 연결한 상태에서 나중에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형 이렇게 짧은 데이가 예쁘게 잘 보이는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놔주세요. 자, 두 번째 원형. 자, 우리가 짧은 뜨기가 예쁘게 보이는 겉면을 바라보면서 1번 편물 위에다 놔주세요. 그래서 1번 편물 어느 코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코가 끝난 상태인데요. 자, 옆에 코에 들어가는 동시에 뒤에 코에 아무 데나 자, 이렇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겨서 자, 한번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그냥 바로 짧은뜨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통과한 부분에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바로 옆에 코 통과해서, 뒤에도 바로 옆에 코 통과해서 짧은뜨기 하나. 자, 계속 이렇게 통과 통과 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씩. 자, 옆에 코, 뒤에 두줄다 통과해야 되겠죠? 자,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 끌어당겨서 하고실이 걸렸어요. 끌어당겨서 짧은뜨기. 옆에 코 들어가서, 뒤에 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먼저 쭉한 코, 한코 이동하시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와서 마지막 두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지막 코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과는 다르게 이 안쪽 편물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돗바늘 처리로 끝내줬기 때문에 꼬리줄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약간의 디테일 차이지만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은 네, 뜨기가 편하죠. 자, 첫코 자리에 바로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안쪽에 들어가는 원형을 약간 사이즈를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뜨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훌륭하게 디테일을 보완한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센치 확인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전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자, 제 거는 18cm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배색단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 작은 거 만들 때는 중심코가 한번 이동이 됩니다. 오늘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코씩 전부 다 이쪽으로 당겨 줄 거예요. 뒤쪽으로 당겨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패턴 나오는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하고는 코 배치가 한 코씩 달라질 겁니다. 네, 그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올라가는 시작 부분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첫 단위로 뜨는 건데요. 올라가는 단위. 자, 이 배색 컬러를 해서 뒤에 줄에만 걸어서 한 줄을 쭉 떠줬어요. 자, 오늘은 요 시작 부분만 두줄다 걸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종의 저도 테스트 같은 거예요. 요렇게 뒤에 줄만 걸어서 떠서 시작하는 게 예쁠지, 아니면은 두줄다 걸어서 오늘처럼 시작하는 게 예쁠지, 그거는 나와 봐야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리 돌려보시고, 완성도가 나는 요게 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들 첫 단을 뒤에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완성품 자 끝에서 보신 다음에 저랑 똑같이 두 줄을 걸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배색식을요 검정색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가 살짝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가방을 한번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코를 넣어야 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또 확인을 해보실 분들은 지난 영상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같이 줄을 잡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칠라처럼. 자, 배색실을 가져다가 줄에 걸어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뜨던 실을 꽉 잡아당겨서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배색실을 이제 요안 뜨는 실을 오늘 같이 잡았을 거기 때문에 약간 이쪽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자, 지금 떠야 되는 실 잡고, 자, 꼬리도 같이 잡아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코 자리죠? 자, 첫코 자리 사슬 하나. 자, 바로 사슬을 떴던 요첫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실들 전부 코바닥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코를 넣었을 때이 줄들을 코바늘 위에다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잡고 뜨실 수가 있게 돼요. 모찔라 기법의 기본 스킬이죠. 줄부터 같이 잡고 뜨는 거. 아이고, 잘못된 실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줄을 계속 잡고 뜨실 경우에는, 자, 한요 정도 옮기신 다음에 살짝 당겨주시고, 이렇게 살짝 당겨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단, 첫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실이 세실인데 그 털실 장에다가 제가 보통은 이런 코튼실은 항상 팩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자주 쓰는 실들은 장에다가 그냥 올려놔요. 근데 이게 이번에 한참 안 쓰다가 장에 넣어 올려놓고 꺼내 오니까 이번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중한 코튼실들을 보관하실 때는 항상 팩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팩에 넣던가 아니면은 그 상자, 종이 상자에다가 항상 안쪽에다 넣어놓는 편이에요. 몇개 자주 쓰는 거는 장에다가 올려놓고. 사놓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아이가 맨날 제 방에서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이번에. 자, 쭉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단 끝에 쭉 마지막 코 끝났습니다. 자, 첫코 자리에 사실 하나, 첫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 실을 왼쪽으로 놓으신 다음에 다시 메인 실을 잡아주세요. 걸어서 통과, 사실 하나. 그리고 이전에 뜨던 실은 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첫코 자리 보이시죠? 첫 코에다가 뒤에 줄만 걸어서 자, 뒤에 줄만 걸을게요. 자, 뒤에 줄한 줄만 통과해서 자, 뜨던 실 코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짧은 쪽이 하나. 자,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전부 이동하시되 여기 코바늘 넣으면 자, 요 뜨던 실 코바늘 위에 올라가 있죠? 그대로 잡고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한 줄만 통과해서 전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뒤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잡고 뜨는 줄이 자, 요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씩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을 같이 잡고 뜨시게 되면은 가방에 튼튼함의 강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다한 코에 하나씩 다 떠서 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쭉 돌아와서 마지막 코 자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하나 첫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자, 이제 기나긴 여장의 시장이니까 콜라 한 잔을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시원하게. 자, 패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실 뜨던 거 이제 놓아주시고 자, 배색실을 잡아서 그대로 끌어서 통과. 그리고 뜨던 메인실은 꽉 잡아당겨서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사슬 한 개. 자, 총 4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사슬을 뜬 여기 첫코 자리. 첫코 자리
뒤에 한 줄만 통과를 해서, 자, 안 뜨는 실은 이렇게 코바늘 위에 올려서 꼭 같이 잡고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자,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에 코, 둘. 자, 옆에 코, 셋. 옆에 코, 넷. 이렇게 네 코를 이동하셨으면은 줄을 감아서 사진 한 번에 했었죠. 여기 바로 옆에 코 밑에 여기 딱한 줄이 나와 있어요. 요한 줄을 걸어서 줄 감아서 통과. 자, 세줄 올라가 있죠.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자, 그런 다음에 자, 요줄 있죠. 우리 뜨던 줄. 뜨지 않는 줄. 요거를 코바늘 위에 올려주세요. 요렇게. 아, 요기에 올려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요기 사이에. 자, 지금 잡고 있는 줄 사이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줄. 통과. 자, 요렇게 한 개의 긴뜨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을 밑에 쪽에 걸어서 여기 한번 통과할 때는 그냥 놔두시고, 자, 두 번째 통과할 때, 한 개의 긴뜨기 두 번째 통과할 때, 자, 잡고 있는 줄 사이에, 코바늘 사이에, 잡고 있는 줄과 코바늘 사이에 놓고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만 설명드릴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뒤걸어 짧은뜨기 총 9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머리에 외워주시면 돼요. 자, 옆에 코부터 총 9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이렇게 9코 정도 이동하셨으면은 뒤에 줄 살짝 당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줄 감아서 자, 바로 옆에 코에 위에 밑에 보시죠? 한 줄만 걸어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한번 통과 걸어서 두줄 통과.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뜨고 있는 실. 자, 잡은 실과 코바늘 사이에 놓고 두줄다 통과. 자, 요렇게 해서 한 개 긴뜨기. 자, 여기서 9코 뒤걸어 짧은뜨기 이동하신 다음에 자, 한개 긴뜨기 뜨시면 돼요. 9코 뒤걸어 짧은뜨기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한개 긴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반복하셔서 끝에 5코가 남을 때까지, 5코 자리가 남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바로 옆에 코부터 총 짧은뜨기 뒤걸어서 9코 이동하고 한개 긴뜨기 하나 반복해서 끝에 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에 쪽에 와 있습니다. 9코 이동한 상태고요. 이제 한 개의 긴뜨기. 자, 한번 통과하고 나서는 자, 안 뜨는 실 이렇게 앞으로 옮겨주고 잡은 실과 코바늘 사이에 두고 통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2, 4, 5코가 남아 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곡, 다섯 번째 곡. 코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자, 다시 실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자, 뜨던 거 이렇게 앞으로 놓으시고, 자, 다시 메인 컬러 잡으시고, 끌어 당겨서 통과, 그리고 뜨던 거는 꽉 당겨서 안으로 넣어주고, 사슬 한 개.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짧은 뜨기 하는 거 있죠? 자, 항상 요 두 줄 중에서, 사실 두 줄 중에서 뒤에 있는 줄만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부터는 이랑뜨기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어 스킬 패치가 뭐 완벽하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식대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스킬 이름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랑뜨기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코 자리, 여기가 첫 코 자리예요. 자, 첫 코 자리부터 이랑뜨기 총 세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 자, 여러분들이 코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조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길 긴 뜨기 하나, 그리고 이랑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 개 긴 뜨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줄 걸어서, 자, 요 자리가 되겠죠? 긴 거 옆에. 자, 다음에 옆에 코, 이랑뜨기 하나. 옆에 코 다시 한 개 긴 뜨기 하나. 자, 이제는 반복 패턴이 되겠습니다. 머리로 외워주세요. 이랑뜨기 일곱 코 이동한 다음에 한 길 긴 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한 길 긴 뜨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랑뜨기 바로 옆에 코부터 총 일곱 코 이동. 하나, 둘, 넷, 다섯, 가닥이 하나 빠졌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일곱 개의 이랑뜨기를 뜨시고 나면은 한 개 긴 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한 개 긴 뜨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실 꼬이는 거 풀어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뜨기 하나, 옆에 거 이랑뜨기 하나, 옆에 코에 다시 한 개 긴 뜨기 하나.
요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랑뜨기 일곱 코 이동하신 다음에 요거 전이에요. 한개 긴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한개 긴뜨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랑뜨기 일곱 코, 한개 긴뜨기, 이랑뜨기 한개 긴뜨기, 일곱 코, 한개 긴뜨기, 이랑뜨기 한개 긴뜨기. 자, 쭉 반복하셔서 뒤에 총 4코 자리가 남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떠드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시고 나면은, 자, 여기 라인 바로 보이시죠? 자, 요거 전과 후에 한 개 긴뜨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랑뜨기 하나 들어가는 거고. 자,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옆에 코에 이랑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개 긴뜨기 하나. 자, 이랑뜨기 일곱 개 이동, 한개 긴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한개 긴뜨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쭉 반복해서 네 코 자리 남을 때까지 떠주세요. 자, 올라가기 네 번째 단 마지막 부분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네 코가 남아 있습니다. 이랑뜨기 네 코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코자리 빼뜨기. 자, 그리고 다시 줄 바꿔주세요. 사슬 하나. 자, 이번에 5단을 갈 건데요. 가기 전에 패턴을 빨리 캐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배색 무늬를 표현해 주는 녀석이, 자, 요 녀석, 한 개의 긴뜨기가 이렇게 라인을 표현해 주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랑뜨기예요. 자, 이번에는, 요 한 개의 긴뜨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요 두 줄무늬 지금 보이시죠? 요거 전에 하나, 중간에 하나, 다음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 중간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줄 보이시죠? 아까 처음처럼. 그래서 그 전에 하나가 여기 오고, 중간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자, 그럼, 그리고 나면은 또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간에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자, 그래서 새로 이 배색 무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캐치를 하시게 되면은 패턴을 외울 필요 없이 딱딱 보면서 바로바로 뜨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단에는 처음에 두 코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랑뜨기 두 코 이동.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두 줄 나왔죠. 그 전에 하나. 세로무늬. 한 개 긴뜨기.
자, 그러면은 요 여기는 무늬가 돼 있으니까 이랑 뜨기 하나. 자, 요 사이로 하나 들어가죠. 두 줄 사이에 하나. 한 개 힘뜨기. 다시 이랑 뜨기. 자, 요 두 줄 전에 하나, 중간에 하나, 자, 후에 하나. 그래서 한 개 힘뜨기. 패턴을 불러드릴 테니까 얼른 패턴을 캐치하세요. 자, 이렇게 두 줄 사이로 전, 중간, 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자, 요 두, 자, 요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중간에 하나, 그리고 요거 요 세로 라인 전에 하나 들어갑니다. 한 개 긴뜨기 배색이 어디 들어가는지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코 이랑 뜨기, 두 코 이동.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중앙에 한 개 긴뜨기. 자, 이랑 뜨기 다시 두 코 이동. 그 다음에 자, 요거 전이죠. 요 칸막이 안에 끝에 쪽에 한 개 긴뜨기. 자, 요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두 줄이 나왔죠. 자, 전에 하나 돼 있으니까 이랑 뜨기 하나, 또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랑 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그리고 칸막이 라인이니까 자, 여기 하나는 이미 한 개 긴뜨기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 하나, 자, 두 코 이랑 뜨기 하고 중앙에 하나, 두 코 이랑 뜨기 하고 자, 요 세로 라인 전 코에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무늬를 세로로 들어가는 무늬를 빨리빨리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라인에 들어가는지 캐치를 하시면은 패턴을 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실 수 있도록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 개 긴뜨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랑뜨기 하나 이제 외우세요. 자, 그냥 잠시만요. 자, 그냥 패턴을 무늬를 보시면서 뜨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을 캐치해서 무늬를 보시면서 뜨셔도 되고 자, 머릿속으로 외우시던가 아니면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이제 반복이에요. 자, 이랑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이랑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랑뜨기 두 개. 두 코 이동이죠.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시 이랑뜨기 두 코 이동.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요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랑뜨기 하나, 한 길 하나. 이랑뜨기 하나, 한길 하나. 이랑 이랑 한 길,
이랑 이랑 한 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자, 이랑 하나. 한 길 하나. 이랑 하나. 잠시만요. 7이. 자, 한 길 하나. 이랑 뜨기 두코 이동. 한 길 하나. 이랑 뜨기 두코 이동. 한 길 하나. 자, 요게 반복 패턴이 되겠습니다. 무늬를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쭉 반복하셔서 끝에 7코 자리가 남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끝에 7코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자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너무 채도를 높여서, 여러분들 눈부셨을 것 같아요. 다시 조절을 했습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자, 이제, 뜨시면서 패턴을 파악하셨으면은 아주 쉽게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까지 돼 있죠? 두 라인이 있고, 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자, 요거 사이에 중앙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이랑 하나. 한 길 하나. 자, 이랑 하나. 한 길 하나. 자, 그리고 이랑 두코 이동. 하나, 둘. 자, 마지막 코에 한 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의 끝은 한 길 하나로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실 바꿔서 끌어 당겨주고 사슬 하나 이전에 뜨던 거 꽉 잡아 당겨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단이 끝났습니다. 올라가기 6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6단 패턴은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불러드리고 같이 시작하려고 할게요. 한 길 하나, 이랑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한 길 하나, 이랑뜨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이, 한, 이, 한, 이, 이, 한, 이, 한, 이, 이, 한, 이가 되겠습니다. 전부 한 것이죠? 자, 첫 코자리. 자, 여기가 첫 코자리예요.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아, 전부 한 코씩이라는 얘기가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자, 한 길 이랑 이랑 한 길 이랑 한 길 이랑 이랑 한 길 이랑.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 길. 자,
협회고의 1항 협회고의 1항 한길 협회고의 1항 그래서 한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길 이랑 듣고 이동 한길 이랑 한길 다섯 코죠? 다섯 코 패턴.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자, 한 길. 이랑 한 길 이랑 그래서 한 이 이 한 이가 되겠습니다. 한 이 이 한 이 한 이 이 한 이 해가지고 쭉 반복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 라인은 자, 이렇게 자, 여기 전 이렇게 중앙 두 개 자, 요 라인에 자, 반복해 주세요. 자, 6단에 패턴을 쭉 반복해서 오시면은 끝에 다섯 코 남아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감아서 한 길 이랑 또 두 코 유동 한길 자 마지막 코에 이랑뜨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자 사실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줄 바꾸고 끌어당겨서 뜨던 거 꽉 당겨주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6단의 무늬가 다 끝났습니다. 6단 무늬 끝내시고 나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겉에 완성이 되고 중앙에 이렇게 라인 있죠? 두줄 라인 7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7단만 끝내시면은 어려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지금 사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첫 코 자리가 요거, 한 길 긴뜨기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이랑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다음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자, 이제 반복 패턴 나오겠습니다. 한 길 긴뜨기가 들어가는 자리를 빨리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모 여기 보이시죠? 배색. 배색 네모. 이쪽에도 배색 네모. 그릇 모형이라고 할게요. 네모 그릇, 네모 그릇. 자에 하나 들어가고 이 네모 그릇 안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반복 패턴 가도록 할게요. 옆에 코, 이랑뜨기, 두코 이동, 하나, 둘,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시 이랑뜨기, 두코 이동, 하나, 둘,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이랑뜨기 하나,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이랑뜨기 하나,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 처음에 한 이랑 하나, 한 길 하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반복 패턴은 이랑 이랑 한 길, 이랑 이랑 한 길, 이랑 한 길, 이랑 한 길이 되겠습니다. 이랑 이랑 한 길, 이랑 이랑 한 길, 이한 이한. 이이한 이이한 이한 이한 이이한 이이한 이한 이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와 네모. 자, 요 사이에 자, 여기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자, 요 네모 그릇 안에 하나 둘 셋 코 들어가죠. 여기 메인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전에 중앙에 후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패턴을 빨리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반복 한 번만 더 같이 떠드릴 거예요. 자, 이랑뜨기 두 코 이동, 이, 이, 한 길 하나. 다시 한번 이랑뜨기 두코 이동, 이, 이, 한 길 하나. 단고에 이한 이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랑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요게 반복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와 네모 사이에 요게 하나 다시 오죠. 그리고 네모 안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옵니다. 자, 반복해서 쭉 떠주세요. 자, 7단의 마지막 부분 8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패턴을 반복해서 이랑뜨기 이랑뜨기 한 개 낀뜨기 이랑뜨기, 이랑뜨기, 한 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딱
두 코가 남아 있습니다. 이랑뜨기 하나, 한개인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랑 하나, 한개 하나. 첫 코 자리에 하고 제가 줄 앉아봤네요. 첫 코 자리에 빼뜨겠어요. 자, 다시 바꿔주고. 뜨던 거 당겨주고 사실 하나. 자, 8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단에 빼뜨기 자리, 첫 코 자리 보시죠. 자, 첫 코 자리에 한 개 빈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8단은 쉬운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복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랑뜨기 7코 이동, 한길, 이랑, 한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같이 떠보도록 할까요? 바로 옆에 코부터 이랑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이 많이 꼬여있네요. 여섯, 일곱 코. 일곱 코를 이동하시고 나면은 한 길, 이랑 한 길이 되겠습니다. 한 길, 이랑 다시 한 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요 아래 그릇 네모, 자, 여기 중앙에 메인 컬러 두 줄 보이시죠? 그 위에 두 줄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랑뜨기 일곱 코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이동하셨으면은 한 길, 이랑 한 길 이렇게 뜨시면 돼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랑뜨기 일곱 코 이동, 한 길, 이랑 한 길. 자, 쭉 반복해 주세요.
자, 8단의 끝부분입니다. 둘, 넷, 여섯, 일, 여덟, 아홉 코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턴 반복해서 이랑뜨기 일곱 코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시작 부위에 한 개 낀뜨기가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한 개 낀뜨기 하나, 이랑뜨기 한 개로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첫 코 자리, 자, 여기 보시죠? 첫 코 자리에 뜨기. 자, 다시 줄 바꿔주고 당겨주고 사슬 하나. 자,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쉬운 부분 조금 나오고 그리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9단은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이랑뜨기 더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첫 코 자리죠. 한개 낀뜨기 위, 이랑뜨기. 자,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 하셔서 9단은 쭉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9단 쭉 돌아와서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맨 끝에 코까지. 자, 마지막 코. 첫 코 자리 넣어서 빼뜨기. 자, 다시 색깔 맨 컬러 바꿔주시고, 동과 뜨던 거 당겨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번에도 한 코에 하나씩 쭉 이랑뜨기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여기 첫 코 자리. 자, 항상 첫 코 자리 헷갈리지 마세요. 코 자리. 뒤에 쭉. 자, 이랑뜨기 하나. 자, 쭉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쭉 돌아와서 저는 끝에 두 코 남아 있습니다. 첫 코 자리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색깔 바꿔주세요. 자, 마지막 패턴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사슬 하나. 자, 이번엔 아주 간단합니다. 다섯 코짜리 패턴이에요. 이랑뜨기 네 코 이동 한 길 개인뜨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첫 코 자리 요 라인이에요. 첫 코 자리 이랑뜨기 으차. 하나, 둘, 셋. 자, 네 코 이동하고 나면은 한 개 낀뜨기 하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랑뜨기 네 코 이동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여기 패턴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길 긴뜨기 라인 어디로 오나요? 자, 요렇게 생긴 녀석 중앙. 자, 엎어진 네모 밖그릇 중앙에 요 라인에 오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받쳐주는 네모 안에 중앙으로 오죠. 중앙, 중앙. 그래서 네 코의 이동 한길 긴뜨기 하나 쭉 반복해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단은 요게 패턴의 전부입니다. 11단에 5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코짜리 패턴이기 때문에 딱 떨어집니다. 자, 1항 뜨기 4코 이동 하나 둘 셋 4코 이동한 다음에 자, 마지막 코 자리에다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이제 첫 번째 코 자리에다가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 패턴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 컬러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제 1항 뜨기 하나, 스파이크 하나, 1항 뜨기 하나, 스파이크 하나 요 패턴 갈 건데요. 그 전에 메인 컬러로 한 단만 자, 1항 뜨기 전부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하시고 첫 코 자리죠. 첫 코 자리 1항 뜨기 하나. 자, 전부 다 1항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쫙 한 바퀴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단입니다. 코스도 변화가 없어요. 다 한 코에 하나씩 넣기 때문에 총 90코가 됐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세요. 자, 메인 컬러로 쭉 돌아와서 마지막 1항 뜨기 하나. 자,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 요거는 몸통 스티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쫙 번갈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 자, 첫 코 자리에 1항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코. 자, 여기가 매듭이죠. V라인 매듭 보이시죠? 자, 밑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하나. 자, 쭉 당겨서 여기까지 올려주고 마무리. 자,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
스파이크 뜨실 때는 요거 꼬이지 않게, 네, 두 줄이 꼬이지 않게 떠주시면 돼요. 네, 한 바퀴 쫙 돌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 또 마지막에 또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로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코자리 있죠? 자, 이제는 단을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코자리에 빼뜨기 하시고, 자, 이제 교차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랑 하나, 스파이크 하나, 이전 단에서 이렇게 떠줬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자질 하나하고 스파이크 하나, 2랑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코자리에 매듭 밑에 넣어서 스파이크 하나, 1항 하나, 또 스파이크 하나, 1항 하나. 자,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아오시면은 스파이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항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첫 코자리에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세우고, 자, 이전 단에서는 스파이크로 시작을 했으니까 1항 하나, 스파이크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전 단에 2랑 스파이크, 2랑 스파이크, 다음에 스파이크 2랑 스파이크 2랑, 다음에 2랑 스파이크, 2랑 스파이크, 스파이크 2랑 스파이크 2랑, 이런 식으로 단이 교차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몸통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쭉 돌아뜨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몇 단을 떴는지 저도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까지 올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단수를 쭉 올려봤습니다. 단 카운팅 하는 거 같이 카운팅 해봐요. 자, 여기 첫 번째 짧은 뜨기 보이시죠? 메인 컬러 시작한 부분. 자, 여기서 일자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부터는 다 길쭉한 요 스파이크만 올라오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나서 짧은 뜨기 하나 더. 자, 요 정도로 길이로 저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지난번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메인 컬러로 마무리를 하실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에 요 라인 표현을 한 번 더 위에서 포인트를 줘볼까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 예전 가방이 마음에 드시면은 그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한번, 그리고 초코젤이에요. 빼뜨기 한 상태고요. 사슬 하나, 여기 초코젤에 위치한 그 위에다가 이랑 뜨기. 한 코 하나씩 한 바퀴 쭉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 코. 첫 코 자리에 되게. 네, 실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당겨서 사슬 하나. 자, 이번에도 1항 뜨기로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자, 마지막 코. 첫 코자리
X키 줄 한번 다시 바꿔줄게요. 끌어당겨서 당겨주고 사슬 하나 라떼 코이동 이랑뜨기네 코이동 밑에서 했던 거예요. 셋 넷 코이동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 자 반복입니다. 넷 코이동 한 개 긴뜨기 쭉 반복해서 돌아와 주세요. 하나 쭉 돌아오시면 마지막 거는 한 개 긴뜨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거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실 다시 바꿔주세요. 사슬 하나 자,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 가주세요.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세요. 쭉 떠서 마지막 코 떴습니다.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이번에는 공간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끼워주는 공간이에요. 자, 사슬 뜬 자리 첫 코 자리에 짧은 하나 사슬 하나 한 코 띄고 짧은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굵은 줄을 끼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스키를 바꿔서 키 높이를 높여주세요. 뭐 긴뜨기나 한 개 긴뜨기나 해가지고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슬 떠가지고 지난번하고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자, 쭉 돌아오시면은 세 코 자리 남아있죠. 여기 중간 코에 짧은 들어가고 사슬 하나. 자, 첫 코 자리에 빼뜨기. 자,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배색 실은 끊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습관적으로 같이 떠버렸는데, 요 정도 같이 떴는데, 색실 끊어서 돗바늘 처리하시면 돼요. 이제 짧은뜨기 하나, 빼뜨기 한 단, 짧은뜨기 한 단, 빼뜨기 한단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자, 첫 코 자리 짧은뜨기. 자, 공간 안에 짧은뜨기 하나. 자, 옆에 코 위에 짧은뜨기 하나. 공간 안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 여기 두 코 남았어요. 애드비 위에 하나 공간에 하나 자 그리고 첫 코 자리 빼뜨기 그리고 전부 다 빼뜨기 마지막 마무리 단 돌아주세요. 깔끔하게 끝선은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세요. 자, 마지막 빼뜨기 자리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빼뜨기 하시고 나서, 자, 여기가 첫 번째 자리예요. 그대로 당겨서 끊어주세요. 자, 다시 뽑아주시고. 실이 나온 곳, 나온 곳, 여기 앞에 쪽에 하나 둘 쭉 들어가서 다시 실이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사슬이 생기면서 예쁘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예쁘게 잘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배색실도 꼬리죠. 돗바늘 처리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자, 우리 돗바늘 처리는 한 1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 처리를 하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돗바늘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본체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바닥은 센치를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높이 센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색을 들어간 부분부터 볼까요? 자, 배색 부분부터 23cm 나오네요. 네, 23cm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18cm, 그러니까 23cm. 자, 이제 뭐 남았죠? 여기 사슬 끈하고 테슬 두 개하고 손잡이 남았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는 키웠지만 뭐 이렇게 줄을 길게 내리실 거 아니면은 거의 비슷하게 사슬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한 82개, 84개 정도 떴나요? 84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보고 짧다 싶으면 조금 사슬 더 뜨면 되니까요. 4mm로 그대로 배색 컬러로 사슬을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 뜨고 길이를 본 다음에 적당한 사슬 개수를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사슬을 쭉 떠서 90개를 완성했습니다. 센치는요, 50cm. 자, 50cm까지 떴어요. 이렇게 사슬을 떴는데 막상 이렇게 딱 끼었을 때 너무 길다 그럴 때는, 자, 길이를 그냥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여기 매듭 부분 풀리지 않게 살살살 당겨주셔서 딱 당겨주시면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50cm 떠놓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테슬은 9cm 판에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짧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만드셔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다듬으시면서 자르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테슬을 묶어서 실을 올리시고 종이판에다가, 집에 아무 종이나 괜찮습니다. 집에 종이 박스나
자, 이렇게 해서 감으시면 돼요. 감는 횟수는 좀 얇은 거는 28번, 28번, 조금 두꺼운 거는 30번 이상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감으실 때요, 조금 순서대로 차분하게 감으시면은 재질이 더 예쁘게 나와요.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살살 감아주세요. 저는 36회를 감았습니다. 자, 위를 묶어서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묶어주세요. 바늘 처리하기 전에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슬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테슬을 이렇게 잡으시고 자, 예쁘게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자,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실을 감아줄 위치를 잘 보시고 자, 이게 메인 색깔 터실입니다. 고리를 하나 이렇게 비틀어주세요. 여기 내가 감을 곳에다가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밑에서 감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라인에서 감을 시작할지 그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긴 줄 하고 또 잘못했어. 자, 고리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돌렸어요. 자, 긴 줄을 밑에서부터 감으시면 돼요. 감아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테슬은 자주 건너뛰는 편인데요. 테슬은 영상이 정말 차고 넘치게 많기도 하고 제가 테슬을 만드는 손길이 그렇게 야무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좀 많이 민망해요. 또 테슬 건너뛰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감았는데요. 여섯 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잘라주고 자, 요 실을 요 안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고리 안으로 코바늘로 통과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되고 돗바늘로 하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하셨으면은 밑에 꼬리줄 같이 당겨주세요. 얘도 당기고 얘도 당겨주세요. 여기 실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쏙 들어가게 안으로 자, 테슬이 완성이 됐죠? 잘했어! 훌륭해! 자, 그리고 이제 이 실들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제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그 바느질 하는 거랑 테슬 만드는 거랑 아직 뭐 이렇다 할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실 하나 이렇게 해서 안전핀 하나. 저는 안전핀 걸어요. 빠질까봐. 안전핀 하나 걸어주고 안쪽에, 그리고 나서 안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색깔이 다르니까 안 보이게 가운데 쪽으로 여기 당겨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 실도. 색깔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색깔이 좀 달라서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길게 자르면 또 색깔이 보여서 조금 길게. 그리고 잘 감춰줍니다. 대술 완성! 자, 그 다음에는 잘라주셔야 되겠죠. 밑에 부분. 밑에 부분, 너무 처음부터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가방에 대보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길이 조절.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다듬으실 때는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쓸어서 딱 잡고, 자, 이렇게 다듬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번씩 쓸어주고 한 번 다듬고, 자, 쓸어주고 한 번 다듬고 하고 나서, 자,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자, 가지런하게 세우신 다음에 삐져나온 게 보이면 그때 살짝 살짝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슬이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 두 개 다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제 가방에다가 샷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슬을 절대 먼저 연결하지 마세요. 샷으로 먼저 가방에, 자, 빼뜨기 했던 부분 찾으세요. 빼뜨기 했던 부분을 가방의 뒤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빼뜨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방을 이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더 편해요. 굳이 막 코스를 다 세실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해서 가방에 앞부분, 자, 여기가 뒷부분. 자, 라인을 볼까요? 자, 요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중앙에서 오른쪽 공간. 네,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자, 오른쪽에 몇 개 공간을 통과하실지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두 개를 사이에 두고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니까, 자, 여기 중앙을 기점으로 여기 두 개 전후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뒤에 중심 라인이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 옆에 요거 하나 띄고 공간으로 들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왼쪽 라인 딱 접히죠. 요거 중심으로 해서 자, 그 전 공간에 들어가서 두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잘못 끼웠다 싶으면은 다시 끼우시면 돼요. 다 끼우고 난 뒤에도 공간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빼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중앙 라인의 전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나 둘 자 이렇게 아 빠졌어. 자, 그 다음에 요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죠? 돗바늘에서 코바늘로 바뀌었네요. 자, 이제 딱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묶어서 묶으셔도 되고 그냥 리본으로 하셔도 되고 리본을 만들어서 길이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테슐 이제 길이를 보세요. 적당한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가 맞는가? 보세요. 저는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풀으셔도 되고 자르셔도 돼요. 자르시게 되면은 근데 잠시만요. 한 요 정도만 줄여야 되겠네요. 자르시게 되면은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살살살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풀어서 이거 왜 안 풀리지? 잘라야 되겠네요.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잘라서 내가 원하는 길 제가 왜 이쪽 너무 짧게 잘랐냐면은 어차피 끌어당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자르셨을 경우에는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확 당기면은 풀릴 수 있습니다. 끈 위치에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당 다시 한번 길이를 보도록 할게요. 네, 전 여기가 길이가 마음에 들어요. 테슬 이렇게 오면 되니까. 네, 테슬도 길이를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상태를 완성하신 다음에 길이를 완성하신 다음에 인제 테슈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정말로. 실드를 이용해서 그냥 돗바늘로 해가지고 40톤가예요. 퇴실 길이는 저는 좀 더 자를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퇴실을 달아줬는데요. 다른 방식 말씀드릴게요. 자, 요 끈 사슬에다가 돗바늘 연결해서 여기도 끈이 남, 퇴실 끈이 있잖아요. 그거를 돗바늘 연결해서 요 끈 사슬을 통과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번 묶어준 다음에 사슬 한 번 더 통과해서 요 밑으로 빼줬어요. 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슬끈을 조금 짧게 하고 싶다 해서 잘랐는데 괜히 자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길이가 나왔어. 리본을 딱 매니까 아 여기에 맞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리본이 내려오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괜히 자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바퀴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오늘 제가 이 몸체 라인을 조금 길게 뜬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 둘레를 보시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둘레를 보시면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사이즈가 커지면서 약간 이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귀여운 맛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귀여운 느낌이 좋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몸체 라인에서 한두 단 정도 더 빼주시면은 또 귀여운 느낌도 다시 살아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끈 남아있죠. 자, 이 끈은요 요 라인에서 자 반대편 라인까지 사슬 쭉 뜨신 다음에 짧은뜨기 다섯 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사이즈가 큰 가방은요 어깨끈이 필요해요. 어깨끈까지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요거만 촬영하는데도 3일이 걸렸어요. 이 조그만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끈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자이크 스킬을 배우셨잖아요. 요런 아주 간단한 패턴을 이용해서 요 어깨끈, 긴 거 만드시면은 찰떡궁합으로 잘 어울리겠죠. 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고 어깨끈을 완성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할 건데요. 그리고 차이점. 자,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배색 시작할 때, 여기 맨 밑부분이죠? 배색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한 줄만 걸어서 각을 살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약간 둥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밑에를 이렇게 한번 동글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디어 고생했다. 코멘트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쁘게 완성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 해피 크로셋. 안녕.